세월호 7시간 시술 의혹뿐 아니라 이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을 둘러싼 의혹도 커져갑니다. 태반, 감초주사 외에 이 새롭게 나온 청와대 구입 약품을 정리해보면요. 자, 피부 표면 마취에 쓰인다는 엠나 크림이 지금 보이고요. 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는 30개나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고산병 치료용으로 구입했다던 비아그라와 88정도 360여 정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연일 이런 의약품 구매 경위를 해명하느라 바쁜데 자, 해명할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청와대 경비대가 2014년 6월 구입한 엠라 5% 크림은 국소 마취제입니다. 청와대는 외상 치료 시 통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구매했다고만 설명하고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대부분 성형외과 시술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연고 마취제니까요.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의식한 듯 청와대 의무실은 미용 시술을 할 수술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88정을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산병 전문 치료제가 따로 있는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아그라를 준비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태반주사와 백옥주사를 청와대 직원들 건강을 위해 구입했다는 설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들 주사제는 효능과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청와대 직원이 업무 중 이런 주사를 맞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있을 수가 없었죠. 네. 그때 있었으면 사회적인 역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감기도 한번 마음 놓고 못 알겠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바빠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응급환자 기도삽관을 위해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